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사업인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방문조사에 나섭니다. 특히 거주지 부재나 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촘촘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벌입니다.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 형태, 그리고 주거비 부담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는 월 임대료 36만 5천 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 금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월소득이 약 203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주거급여 사업비로 총 1조 6천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LH는 거주지 부재나 연락처 오류 등으로 수급이 중지된 가구를 집중 관리해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아직 주거급여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찾아가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